축성문을 진주성의 정문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공북문이 진주성의 정문입니다. 혹시 공북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예. 공북은 북쪽에 계시는 임금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공경을 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지개 모양의 홍해문 위로 2층에 누각을 쌓았는데요. 저기 위에 기둥 4개가 보이시나요? 자, 기둥 사이의 공간수를 칸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면으로 3칸, 측면 2칸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측면에서 볼 때 8 팔자의 모양을 한 팔짝 지붕입니다. 위험을 갖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문보다 높게 쌓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북문으로 나가실 때 매표소 뒤에 있는 성벽 바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80년 진주 인근의 사천, 함양, 단성, 하동, 곤양 등의 주민들이 동원되어 성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반면으로 큰일 났다. 산탄다. 자, 현재 경상남도 북쪽 후회지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창원입니다. 자, 뒤에 보시는 저 영남 포정사무는 고려시대 건설사가 업무를 보던 서화당의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흔히 망미루라고도 불리는데 상판은 뒤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지금의 도지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주성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조선시대 진주가 경상남도의 중심지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문나서 있는 이 부석은 바로 하만리입니다. 문들을 통과할 때 수령 이하의 문들을 말해서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수령 이하 제하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말해서 내림으로써 건설사에 대한 애우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소로 가실까요? 없습니다. 그래도 힘드신 분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힐링 겸으로 특별히 진주성에 담겨있는 용다리 전설을 여러분을 위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에 군수가 있었는데 딸만 셋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 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친정집에 와서 수절하고 있었습니다. 군수의 집에는 돌쇠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둘째 딸은 자신을 잘 돌봐주는 돌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돌쇠 역시 언제부턴가 군수의 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둘은 손 한번 잡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군수의 딸은 상사병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어느 날 돌쇠는 군수 딸의 장사를 지내러 가다가 무심코 개우물을 봤는데 군수 딸의 모습이 보여 돌쇠는 아씨! 하고 부르면서 개울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이후 용다리 아래에서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였고 짝을 이룬 남녀가 지나가면 울음을 그치시며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이 다리를 두 번 왕래하면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용다리 전설이 어떤가요? 재밌어요. 자, 현재는 용다리 전설이 나오는 저 용다리가 저렇게 보존되어 있지만,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옛날에 용다리 가가지고 상사병에 걸렸었다면 거기를 왕래해가지고 그 병을 씻은 듯이 나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실까요? 드디어 1코스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자, 제 뒤에 있는 이 건물은
직장대 뒷남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남장대는 어디를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남장대는 축소로를 의미합니다. 장대는 지휘하는 사람이 명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복장대는 진주성에 있는 병사들에게도 지휘가 가능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훼손된 복장대는 이후 병마절 조사 남이응이 새롭게 고쳐지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보수를 하여 지금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장대를 해체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1864년 당시 경상우병사 이규준이 쓴 특례문과 1971년 문화재청 신영훈 위원의 중수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건물의 기록서라고 할 수 있는 상명문은 건립연대, 공사 참여자 등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역사자료로 평가받고 있고 이 상명문은 현재는 국립진주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코스의 설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다리가 아프셨다면 아쉽네요. 2코스에서는 진주성 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길이 많이 가파라서 지금보다 더 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주성 어린이 해설사 박시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